오늘 저 나이키 런 클럽에 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자꾸 런 클럽 같이 하자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도 항상 걸어갔었거든요.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뭔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런클럽 신청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복이 없잖아요. 운동복이 없거든요.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복이 없겠죠. 그래서 운동복도 샀어요. 여기 이 주황색 레깅스랑 양말이랑 다 나이키야. 이 운동화는 친구가 런클럽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러닝 같이 열심히 하자고 사줬어요. 이거 뒷부분이 되게 멋있는데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된답니다. 아주 멋있죠?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안에 브라도 샀어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뛰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뛰는 건데 복장은 거의 선수자복. 근데 너무 무서워요. 낙오 할 것 같거든요. 중간에 지하철 타고 혼자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 그리고 운동 전에 먹는 카페인도 마시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엄청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뭐 하십니까? 아, 어떡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고 있는 거야? 강남역에서 신사 잠원 한강공원까지 뛰어왔어요. 정말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다시 강남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 힘들어.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 중간에 낙오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덩달아서 못 뛰고 돌아가지 남게 되었어요. 근데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거든요. 짐을 맡겨놔가지고 우린 다시 돌아갑니다. 나이키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재밌어요. 내가 중간에 낙오해서 그게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뭐. 맞아.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두둠이 너무 중간에 나무했다가 다시 따라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했답니다. 와! 지금 얼굴이 너무 타는 듯이 굵어졌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런클럽 꼭 와보시고요. 아, 언젠가는 건강하게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파이팅!
완전 맛있어. 내가 일식집 하고 있어. 일식. 맛있지? 저 좋아했어요. 저거 우리끼리 국물이랑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제 체력을 좀 더 길러가지고 체력을 좀 더 길러서 다시 또 도전을 할 거예요. 또 막 텐션을 올려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처지는 인간인데 오늘은 꿀잠을 잘 수 있겠군. 오늘은 꿀잠을 잘 거다. 벌써 졸려.